여러분 안녕하세요, 루테입니다. 오늘은 특이한 마인크래프트를 준비했는데요. 오늘 준비한 건 머리 위에 도구 또는 무기 등을 낄 수 있다면 입니다. 그리고 심지어 작동도 가능하다고 해요. 이게 머리 위에 끼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머리에서 머리로 내려 찍으면 도구가 써져야 될 거 아니에요. 그게 모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. 보이죠? 근데 심지어 더 좋아. 원래 일반적으로 돌곡괭이로 캘 때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. 아, 돌 도끼로 캘 때. 근데 그런 시간 정도가 아예 없이 그냥 시선 이렇게 내리는 거에 따라서 아예 빨리 나는 왜 느리지? 아예 빨리 좀 캐친다고 합니다. 저는 좀 가만히 좀 있겠습니다. 목이 좀 아플 것 같아서. 자, 이런 식으로 나무를 캘 수 있고 뭐 몬스터를 잡을 수 있고 동물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좀 특이한 마인크래프트를 하는데 이걸 좀 즐겨볼 예정인데 약간 지금 화면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어지럽잖아요. 그래서 캐릭터를 하나 더 키워서 잠깐 보여드릴게요. 이걸 F1 눌러도 내 시선이 움직이는 거라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잘 안 보여지더라고.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조금 귀여울 것 같은데. 아, 이걸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끼거든. 오, 이런 느낌이구나. 저도 정확히 옆에선 잘 못 봤거든요. F1을 눌러야겠다. 닉네임에 의해서 좀 가려지는 게 있네. 현재 제가 조종하는 동안은 그 지금 쓰는 캐릭터를 못 써요. 그 화면 보여지는 거 얘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자, 한번 나무 캐볼까? 올라가서 어떤 느낌을 볼까? 오, 야, 오, 왜 못 캐지? 잠깐요. 짠! 와! 이런 느낌이었구나. 와, 이건 멀티라 하면 좀 더 좋았겠다. 남이 캐는 모습이 좀 귀엽네요. 여기로 가서 이렇게. 아, 위가 안 보여. 핫 캐고 내려가도. 오! 이따가 곡괭이로 돌 같은 것도 캘 수 있고 다 캘 수 있는 건데 재밌을 것 같은데? 그리고 무기를 잠깐 만들어서 보여드리자면 무기 같은 경우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. 우와, 검 끼고 있는 거 봐. 검. 자, 검으로. 야, 무서울 것 같... 어? 소리가 나. 조용히 해볼게요. 오, 이거 때릴 때 나는 소리인데? 아까 도끼 때를 안 났었나? 잠깐만요. 이런 사운드까지 신경 썼다고? 아, 어, 났었네. 왜 몰랐지? 끼고 있는 사람은 소리가 안 나나? 어, 모르겠어. 자, 일단 때려보겠습니다. 자, 아, 귀여울 것 같아. 자, 톡. 톡. 야, 좀 무섭다. 야, 뭔가 마크 검은 원래 때릴 때 이렇게 앞으로밖에 안 오는데 나를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무서워요. 일단 옆에서 보는 캐릭터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. 오늘은 약간 리뷰식으로 할 거라 뭐 완전 야생식으로 진행할 건 아닌데 그래도 오늘은 완전 야생이 아니라 약간 리뷰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보고 할 거긴 한데 그래도 약간 이렇게 구하는 건 구해야겠죠. 잠깐만요. 어? 어? 잠깐만. 어? 이게 그 아까 전에 여기 머리 이렇게 내려 찍는 거잖아. 그렇다 보니까 아래는 안 되나 본데? 야, 시프트로. 안 돼, 안 돼. 헐. 어, 그럼 머리를 빼야 되나? 이 양 하는 거 일단 빼기 전에 돌곡괭이로 만들고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아, 이건 좀 아쉽네. 아, 근데 마크에서 어? 이게 될라나? 엎드리기 기능이 있긴 하거든? 억지로 하는 거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. 엎드리기 이거를 구현해놨으면 진짜 대박. 솔직히 구현 안 해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죄송합니다 제작진님, 구현 안 했는데 제가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. 자, 엎드렸고요. 엎드려있죠 지금. 갑니다. 톡. 어? 아, 아래는 안 캐져. 아, 왜 나 닿잖아. 닿는데. 아, 아, 이 머리가 여기까지는 안 되나봐. 일단 위에 돌곡괭이로 바꿔주고. 자,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서 뭐 손으로 캐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 되겠죠. 뭐 횃불이 필요한데. 어, 여기 동굴이니까 이 동굴에서 횃불은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아닌가? 먹을 것도 조금만 챙기고 그리고 나서 횃불 챙겨야 될 것 같은데. 아, 여기 동굴 있다. 먹을 것만 챙겨보자. 자, 검으로 바꾸겠습니다. 어? 자, 검으로 오케이, 바꿨고요. 저 근처에 동물이 있나? 자, 일단 손에 있는 거 안 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맨손 톡. 아까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봤지만 아마 보이진 않지만 제 고개를 쑥 내려서 돼지를 잡고 있겠죠. 크, 멀티를 했을 때가 좀 더 느낌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좀 아쉽긴 하네. 아까 앞에 잠깐 봤으니까 만족하고.
고기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? 아 나뭇잎 못 캔다. 아 머리로 모든 걸 해결할 순 없어. 머리 위에 도구가 달려있어야 돼. 어 아니야 나 이리 와봐. 오 야 이거 어떻게 잡아? 때리고 있긴 한데 오 심지어 두 마리 다 때리나봐. 야 오우 야 야 오우 잡았다. 야 너무하지 않네요? 뭐 오히려 손으로 때리는 게 훨씬 더 빨리 잡긴 할 것 같은데. 아니면 이중으로 가능할까? 톡 때리고 뭐 근데 톡 때리고 머리 숙이고면 좀 어렵긴 한데? 횃불 머리 위에 쓸 수 있으면 이건 좀 더 좋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어? 나 손에만 들어도 되어있는 옵티파인 넣어져 있어서 그런가? 일단 안 껴져요. 옵티파인 넣어져 있어서 그런지 그냥 손에 끼고 다닐게. 이렇게 좋았다 좋았다. 렉이 좀 걸리더라고 오늘 이 데이터팩이. 그래서 옵티파인을 좀 껴놨는데 도움이 많이 되네요. 더 이득이었다. 오케이 석탄 많이 캐놓고 좋아요. 내려가는 길이 오 아직도 있어. 없네 없네. 어 거짓말처럼. 어 이게 여긴 되는데 여 위에 안 되거든요. 오 점프 점프 내려찍기. 왜 점프 내려찍기 안 돼? 점프 내려찍기 할 만하지 않아? 야 야 야 안 되네. 이상하다. 점프 내려찍기 될 만한데. 아 이거 좀 아쉽네. 아쉬운 게 좀 있어. 그리고 무조건 두 칸씩 해지거든. 자 살짝 내리면 아 어 아닌가? 살짝 아 안 되네. 하나만 캐기가 안 돼요. 두 개씩밖에 안 캐지네. 뭐 잘 만들고 좋긴 한데 약간의 조금 내가 욕심인가 봐. 내가 이렇게 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욕심을 좀 부려서 충분히 재밌는데 충분히 퀄리티 좋은데 자꾸 욕심 부리게 되네. 돌고갱인데 어떻게 청금석을 캐지? 아 청금석 캘 수 있었었나? 어? 맞나? 어 저 기억이 안 나요. 혹시 설정되어 있는 게 다른 것도 다 캘 수 있게 돼 있다면 또 앞에 흙에서 캐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막 흔들어서 캐는 거는 안 되는 것 같다. 오히려 좀 타이밍을 재야 되네. 빠르긴 빠른데 이렇게 쓱 쓱 쓱 쓱 어 쓱 쓱 쓱. 근데 그래도 이것도 느리진 않다. 실제로 다이아몬드 곡괭이로 캐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속도인 것 같아요. 아 이거 막 흔들면서 쭉 앞으로 막 가면 좋을 텐데. 이봐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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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아니면 내가 흔드는 거 잘 못하나? 자 에임을 어떻게 고정시키고 위아래만 딱 흔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.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지럽다. 토할 것 같아. 어지러워 어지러워. 안 할래 안 할래 안 할래 안 할래. 어지럽다 어지러워. 와 근데 그 사이 좀 많이 캤어요. 오야 언제 이만큼 캤지? 좋긴 좋은데? 최강이긴 최강인데? 제가 느끼기로는 아마 제작자님이 뭐야 옆에 거 왜 캤어? 그냥 그냥 캐지도록 해놨을 것 같거든. 와 주네? 와 진짜 잘했다. 주는 것까지 되네. 나는 안 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었어. 원래 돌고갱이로도 아이고 오야 위험했어요. 캔을 앞으로 갈 뻔했어. 캘 수는 있는데 안 나오는 거잖아. 자, 안 나올까 싶었는데 나오게 됐네. 근데 이건 오히려 디테일이 부족한 거일 수도 있기도 하죠. 하지만 이런 디테일은 놓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. 자 행운곡괭이로 그 아이템을 캘 경우 머리에 지금 행운곡괭이 달려있죠. 캘 경우 행운으로 되어서 나오는 건 안 놓쳤대. 어? 이거는 내 운이 안 좋은 거야. 뭐라? 이건 내 운이 안 좋은 거거든요. 자, 한 번 더. 어? 아닌데? 행운 먹히게 해놨다고 들었는데? 진짜로? 아닌가? 내가 잘못 번역한 건가? 만약에 지금까지 계속 운이 없던 거면 레전드인데? 오! 세 번이 운이 없었어. 이게 행운 3가 무조건 다이아몬드가 4개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? 와... 세 번이 운이 없어서 까딱 잘못했으면 잘 만드신 거 제가 잘못 리뷰할 뻔했습니다. 운이 없었어가지고. 자 행운까지 역시 잘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? 오이 운이 많이 없네 오늘 리뷰하는데. 아무튼 이런 깨알 같은 것도 있고 심지어는 머리에 이제 활도 장착할 수 있어요. 어떻게 쏘는 건지가 너무 궁금해요. 자 이렇게 먹고 오케이 오 갈아 꼈고 자 보자 얍 야 나가는 방향 은근 은근 많이 나가는데요? 자 저를 보고 쭉 위로는 안 나가나봐. 이게 아까 전에 그것도 안 됐잖아요? 점프 점프샷인데 오 위에 거 안 캐진 것처럼 안 됐잖아요. 점프샷인데 이번에 야 이거 용자키 편한 거 아니야? 자
흔들어 봅니다. 이번에는 막 흔들 때 우와 나가는 것 봐. 야 이거 체감활인데? 자기가 속도만 조절할 수 있다면 활은 이만큼 빠른 속도로 안 나가고, 실제로 석궁 같은 경우도 원래 장전을 해놓을 경우만 빨리 나가지 빠른 장전 없으면 그렇게 빨리 못 나가잖아요. 근데 빨리 나가는 게 다 돼 있네. 흔들기만 하면 되는 이게 최고네. 복갱이랑 건보다 이게 최고일 수도 있을 것 같아. 어 근데 지금 이 시선에 고정돼 있어서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저는 쏘는 캐스터를 보고 있거든요. 와 어지러워. 이렇게 해야 돼요. 이렇게. 와 이거 이제 맞출 수가 없네. 앞에 대상이 가마리지 않는 이상 용도 못 맞추겠다. 야 어지러 죽겠다. 어 그것도 될까요? 멀티샷? 단종 발사가 이런 식으로 세 발이 나가야 되는 건데, 자 머리에 꼈을 때, 머리에 꼈을 때는, 야 머리에 낀 거 봐봐. 야 깐지 좀 나는데? 아까 전에 검이랑 곡괭이랑 도끼랑 활보다 석궁이 좀 느낌이 있다. 자, 가보겠습니다. 아무튼 자 아 아쉽네. 멀티샷이 안 돼 있네. 멀티샷이 돼 있었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멀티샷이 안 돼 있어서 세 발이 안 나갔네. 오씨 그래도 얘는 좀 느낌이 있는데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지금? 마냥 웃겨요. 아 이거 그것도 해보자. 아까 전에 제가 검으로 엄청 때리는 거 해본다고 했었는데 그 제 캐릭터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화면 보이는 캐릭터가 있을 때가 나을 것 같거든요? 자 철골렘을 소환을 해서 철골렘을 때려볼게요. 활 말고 우선 검부터. 검? 어 뭐야? 어 미안 이거 진짜 의도한 거 아닌데? 이거 먹으려고 고개 숙였다가 때려버렸어. 자 톡톡톡톡톡톡 오 오 야 내가 아까 전에 내가 돼지 때리고 이럴 때 이랬다는 거지? 으짜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에 캐릭터 시선으로 봤을 때 날 때리는 거라 잘 못 봤었는데 아 이랬었다고? 귀엽네. 끄덕끄덕. 야 끄덕끄덕 제일 무서운 끄덕끄덕이겠다. 오 마크에서 끄덕끄덕으로 많이 대화를 하는 편인데 이 끄덕끄덕은 가까이서 할 수 없고 좀 많이 무섭네요. 석궁으로 쏴볼게요. 석궁 뭐 활이다 석궁이나 지금 다중은 안 돼서 똑같지만 자 보자. 톡톡톡 어 앞에 하필은 블럭이 있어가지고 오케이 나갔다. 톡 오 나한테 와 나한테 와. 화면 방송사고. 으짜 아래에서 열심히 쏘는 중 오케이 에임 맞췄다. 좀 더 올라갈까? 톡 이거? 아 검 쓰는 거 아닙니다. 톡 오케이. 어? 아 근데 화살 나가는 거 못 보여드렸잖아. 아까 잠깐 보였으니까 괜찮겠지 뭐. 손으로 공격하기 절대 안 하고 이렇게 머리로만 때리기 라고 하면 엄청나게 좀 재밌겠을 것 같아. 왜냐면 움직이는 게 있잖아. 캐릭터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? 상대방도 움직이고 나도 움직이고 그러면 에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? 오 근데 잘 맞췄다? 근데 얘는 몬스터니까 도망가는 게 없었으니까 요새 그런 걸로 좀 이동하면서 하면 좀 웃기고 어지럽고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어지러움은 컸을 것 같아. 나 한번 봐볼게요. 일단 안 될 것 같아. 자 봐봐. 안 돼 이게 절대 안 싸져. 이게 높이가 똑같이 동일한 높이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안 되고 엔더맨들이 내가 쏜다고 해서 나를 공격하지 않네. 머리 위에 나가는 거라서 그런가? 오케이 엔더맨들 쪽에 좋고 지금 제가 그래도 날카로운 5겁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. 날카5로라도 용이 내려와면 때려보기라도 할게요. 아니면 이리 와 인데면 저리 가. 자 이리 와봐. 왜 안 켜져? 왜 다이아몬드 검 안 켜져? 안 켜지는 건가? 얍 어? 뭐지? 얘가 자꾸 때려서 그런 것 같은데? 어이구 씨 안 되겠다. 야 나 손 쓴다. 머리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. 리뷰를 위해서 잠깐 손 아껴둔 거야. 너네 손 못 쓰는 줄 알지? 아 다이아 검은 안 껴지는 건가? 아니 내가 명령으로 소환해서 그런가? 다이아 검은 안 되나봐. 다이아까지 구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셨었나 본데? 다이아 검이 중요하지 않나? 그러면 좀 다르게 갑시다. 완전 좋은 검을 받아볼게. 날카 100짜리 검. 날카 100짜리 검으로 됐어? 오케이 꼈다 날카 100짜리 검으로 때려보겠습니다. 내려오면 내려와야 때릴 수 있어요. 오 나온 내려왔다. 거짓말처럼. 자 엔더 수정 다 없앨게요. 다 없애두고 하면 편하니까 없애두고 이리와 야 가까이를 못가. 손으로 때릴 때는 여기서 때릴 수 있는데 자
야, 안 닿다! 안 닿는다! 맞다!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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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! 에임이 안 닿잖아! 에임이 안 닿잖아!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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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블록 없어? 블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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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록. 올라가야 되네. 에임이 안 닿네, 생각해보니까. 아, 그런데? 아, 용은 못 잡겠다. 못 잡지.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, 올라갈 수가 없잖아. 아, 그 생각을 못 했어요.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내가 순간적으로 아예 못하고 있었네. 용은 아예 시도조차 하면 안 됐었네. 아, 그렇구나. 그리고 날카로움이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. 아까 나 죽었을 때 마법으로 의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걸로 봐서는 날카가 100인데도 나무거미지만 100이면 꽤 세거든요? 또 안 되는 것 같고. 용기를 때려볼게요. 닿냐? 닿아? 닿아? 안 닿아? 진짜 안 닿나봐. 안 닿나봐. 안 닿나봐. 안 되는 건 안 된다.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굉장히 재밌게 좀 즐겼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재밌게 찾았다면 구독하기 버튼,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 빠! 빠!